주택가 한복판 24시간 야식집이 알고 보니 출장 성매매 업소였습니다. 경찰이 끈질긴 잠복 수사 끝에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경찰이 주택가에서 승용차 한 대를 몰래 쫓습니다. 일부러 도는 것 같아. 거리를 좀 더 얘기해 줘. 조심스럽게 따라가던 경찰은 모텔 주차장에서 여성이 내리자 현장을 급습합니다. 모텔이네, 모텔이네. 아가씨 내렸어. 바로 잡아. 성매매 알선된 혐의에 관한 법률 위반을 현행으로 체포합니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36살 김모 씨는 도심 한복판에 야식점처럼 보이는 가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야식집 간판에 배달 전문점이라고 버젓이 쓰여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성매매 업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로 심야에 영업을 해 주민들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아가씨들이 고용하는 게 우리는 뭐 사람만 오니까 그런 일 하는 거지. 이들은 모텔에 광고물을 비치해놓고 전화가 오면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던 여성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주 김 씨와 성매매 여성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